선수와 수원대학교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 저번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경기입니다. 또 이제 4학년 선수들이 없고 3학년 선수들이 주축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공격을 시도했는데 네, 패스를 한 선택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두랑이 김두나랑 직접 박경림 그렇죠. 네, 이번에 패스 플레이가 좋았죠. 최윤선 아 두나랑의 득점 네. 최윤선이 끊어냈고 수비가 두 명 들어왔습니다. 박경림 자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이 뭐 생각만큼 지금 세 번째 게임이지만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석점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석점 최윤선 페인트 존에서 직접 슈팅 올라가 봅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조금은 크게 1쿼터 앞서가고 있고요.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최윤선이 이번에도 두나랑이군요. 최윤선 선수가 오늘 1학년 때 강한 우리 나쁘죠. 네. 칼을 갈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은별 리버스 레이업 득점. 네, 이 쿼터는 어쨌든 지금 예. 베이스라인에서 다시 한번 빼줬고요. 자 큰 키를 이용해 보나요 정은의 득점. 아 예. 그래서 높이도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은 시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냥. 자 나예슬의 석점. 아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나예슬이 석점으로. 빠른 뭐 프레스에 의한 예, 수비와 또 얼리 오펜스에 의한 뭐 스페이싱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석점이 불발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정은별 그렇죠. 안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은의 득점. 네. 밖으로 빼줬고 던지지 않네요. 정은의 큰 키를 다시 한번 이용하나요? 이번에도 아. 이용하네요. 이사이드는 정은 저런 플레이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네. 정확도는 높지만 짧게 짧게 받으면서 득점을 해주는 선수인데 아. 네. 4초 3초입니다. 던져야 돼요. 나예슬 아 드디어 아. 들어갔습니다. 네.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 블락샷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네. 수원대학교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서지수 서지수의 돌파 서지수 먼 거리에서 득점 네. 자 아웃넘버 상황인데요 동료들을 이용해야죠. 이현경 아 블락샷이 네. 나왔습니다. 나와줘야 광주전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은혜의 블락샷 네. 확실히 좀 압박 수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박경림 분화랑 페인트존에서 아, 돌아서면서 네. 득점 공격을 허용하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멋지게 보여줬고요. 사이드 디바랑에 내줬습니다. 막 강림의 블락샷. 아 이거 좋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잘 보이죠? 네. 네. 자 광주대학교 힘으로 돌면서 이번에 아, 안동관. 네. 이런 골도 오늘은 홍채린 선수보다 나예수 선수가 공을 더 많이 운반하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서지수가 올라가 봅니다. 서지수 득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예슬. 자 홍채린.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슈팅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자, 베림 최윤선 와이드 오픈 석점 꺼칩니다. 부분 연속이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자신들이 하는 공격에 대한 플레이를 살려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블락샷 네. 나왔습니다. 베림 네, 아 바로 네. 오, 네, 지금 양팀 짰나요? 네. 레이업슛으로 득점하는 그렇죠. 나예슬 또 게임에서는 예, 슈팅이 좀 실패하는 그렇습니다. 수원대 석점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나예슬이 돌파하면서 안으로 내줬습니다. 그렇죠. 리버스 레이업 네. 성공. 광주대는 예, 공격 조립 과정은 나쁘지 않은데 마무리에 좀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서지수의 득점 네. 성공 이렇게 좀 예. 자 서지수 스피드 무브 이후에 백패스 네. 패스였나요? 강기림 득점 성공 아, 그렇죠. 집중력이 좋거든요. 자. 자이트라인 부근에서 서지수 득점 실패했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그렇죠. 득점. 네. 청철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공격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스테이션을 네. 해냈고 아웃넘버 상황. 그렇죠. 자, 박경림 정은별에게 골미슛 성공. 네. 반대편 강렬히 베이스라인 점퍼.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서지수가 골미슛. 나이스의 돌파. 안에서 네. 블락킹 나왔습니다. 정은의 블락샷. 네. 이번 선택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덕점 봅니다. 최윤선 석점. 아, 네. 최윤선의 3점포가 또 흐름을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서지수 들어오면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슈팅! 아 쉽게 들어가지 않네요. 아, 예. 다시 빼줍니다. 나예슬. 자 5초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밑 득점. 예. 집중력의 승리였죠. 그렇습니다. 네. 서지수의 돌파. 페인트 한번 이후에 2점 성공. 와. 이제 9점으로 줄었죠? 예, 부딪힐 그렇죠. 시점까지 왔거든요. 박경림의 돌파, 블락샷 강규림! 네, 네.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수원대학교, 샤클랑 6초, 나예슬, 점퍼 과정에서 네.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다시 끊어냈습니다. 광주대학교 네. 빠르게 앞쪽에 서지수 속공! 성공! 네, 네.
라이스를 다시 탑으로 끊어냈습니다. 아, 네. 네. 최윤선이 끊어내면서 쉬운 차스 두 점 올려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시간은 점점 수원대 편으로 오고 있거든요. 두나랑이 올라 네. 네. 두나랑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네요. 그렇죠. 초클락을 모두 사용을 해도 네. 이제 수원대학교가 이제 뭐 질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예. 볼을 잡고 있었고 두나랑 선수가 스크린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두 선수 타이밍 전혀 좋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수원대학교가 광주대학교에게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